중요한 방송입니다. 7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의 너클 가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일대의 경사로 된다는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농업 생산에서 절실히 필요한 고농도 인한 지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기체와 현대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화학공업 부문의 본보기 공장, 자동화 흐름 선수를 실현한 노력 절약형 기업체로 일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정치 결사관철의 정신을 제지로 한 건설자, 과학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충성의 전력전 지원 처리자를 벌려 방대한 공사자들을 악공교 수행하고 인민의 도업의 주체와 실현에서 나선 수많은 과학기술 속 문제들을 우리 시기로 해결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비료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조선 전반을 추동하는 순천 제조공장 건설의 완공은 우리 당의 정면돌파 사상, 자력부강 자력번영 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의 영도 따라 자력경쟁의 기치로 억세게 나아갈 때 우리의 투쟁 목표들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그는 언영했습니다. 박봉주 동지는 중요한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조리에 굳게 뭉쳐 정면돌 패전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자력갱생의 훌륭한 성과들을 계속 기록하며 설지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필승의 신심 드럽히 힘차게 나아갈 때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진정한 TF를 끊으셨습니다. 사회 자력으로 다국관종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인민적 정진구를 진두지휘하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철원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시는 중요한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또다시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은 하늘땅을 진감했습니다. 중요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하늘을 올리는 건설자들과 군중에게 따뜻이 선조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완공된 공장의 생산 공정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원료 가공 공정, 황진 생산 공정, 리난 생산 공정, 제품 포장 공정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중요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국정에 있어서 공장의 전경을 돌아보시면서 이면서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위대한 수정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인재료 공장이 일도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제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강의 지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순천 인재료 공장은 당정책 절대 신공자들이 군일치에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중요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제공업종합대학의 교원연구사들이 연관단위들과 협동하여 순천 딘디료공장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은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재는 나라의 큰 자원이고 발전의 동력이라고 인재 육성은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 문제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순천 진미료공장의 완공은 방정위원회 제7개 제5차 전원회의 이후 이룩한 첫 성과이며 우리나라 화학공업을 한계란 도약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소중한 성과를 불씨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길이 더욱 거세하게 타오르도록 할 때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최고 정도자 동지께서는
인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유보장 대책을 철저히 생태계 하는 건데 Thank you.